볼래요? 뭐 있어요? 지금 뭐 하시려고 앉아 계세요? 저요? 네. 분신 사파예요. 네. 처링 작업을 다 찰리찰리 할까요 말까요? 해야 되나요? 그런 건가? 분신 사파가? 오. 오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오늘은 여기까지 였는데 네. 갑자기 허리 또 한 번 더 노 해야 된다. 저녁 메뉴 추천 봤어요. 이게 뭐예요? No way. No way. 아. 야, 당연히 기술이지. 아까 작년으로 합성. 아니, 기술이래요. 깜짝 놀랐네. 한 번에 네 개 해치울게요. 네. 오. 캐시 무슨 곡일 것 같아요, 님들? 캐시 제목만 봤을 때. 좋아했어요? 지금 뮤직비디오 시장 분위기 아시잖아요. 대표님 너무 떨립니다. 언티 형 들어오셨어. 땀땀땀이네요. 너무 떨려요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스탠다드 프렌즈 여러분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고맙습니다. 발매됐다. 발매됐다. 예스! 너무 사이트 올라갔다. 오! 예이! 고맙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노래는 발매됐는데 할 일이 많네. 딩고 그것도 지금 하느라. 자, 이 술은 생일 선물이었죠. 맞습니다.
맞습니다. 네, 생일 선물로 슬로미 형이 사줬던 라가블링. 12년. 간다. 무려 이마트에서 생산. 오오오오오 너무 예쁘다. 스페셜 릴리즈. 오 약간 해바라기 씨유 바이브. 포도 씨유 이런 거 바이브. 오일 풀링 할까요? 좀 더 탈까요? 아인슈타인의 마음에 안 들 때 나오는 거죠. 와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 앞에 빈방 보실래요? 빈방 어때 지금? A룸 A룸 지금 바뀐 거 바뀌었어요? 네 A룸 지금 바꿨어요. 아, 담배 노란색으로 원래 하기로 했었나? 담배 전내가 안 나. 화이트예요. 이거 아직 그 백열등으로 안 바꿨어. 아 지금 네. 그래서 그런 거구나. 여기는 옐로로 놔두고 얘를 백열등으로 써서 옐로를 끄고 이걸 키면 하얀색이고 눈 아프면은 백열등 끄고 사이드를 켜서 노란색. 약간 이런 느낌. 그리고 그 백열등에 그때 기분 따라서 그냥 이거 달아가지고 색깔 바뀌거든요. 저희 집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. 트랩하우스. 트랩딩. 트랩 알라스. 트랩 알라스. 트랩 알라스. 네, 잘 봤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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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잠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여기 짝이 안 맞아. 하나도 안 맞아. 대박이네. 와, 여기 원슈타인이다. 오늘 너무 잘 깜짝이야. 왜? 오, 원슈타인이다. 아, 진짜? 했나 호텔? 아, 일달달 다. 알았어. 하나, 둘, 셋. 아이씨. 저게 그 일본 그거예요? 맞아요. 아... 일본 어때? 어? 계속 다시 말해. 미운다. 아이고. 초이 근데 그거 돼요? 네. 하나, 둘, 셋. 밝게 조절해서 얼굴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주세요. 네. 자, 얼굴이 됐어요. 아니 근데 이거 먹고 충분 받으시면 안 돼요. 아니 남아있어. 오 멋진데요? 펜시의 그 규리님 느낌으로 약간 되네요. 어, 그럼요. 네. 핑크로. 이번에 아바타 2 잘 봤습니다. 네. 어. 자 대망의 입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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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그 무당. 아니 근데 왜 잘 어울려. 남자 무당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요. 나나나나나. 아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런 거 막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굴뚝. 아, 굴뚝처럼. 당연히 네, 그런 것처럼. 저런 거 보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. 아니 우리 근데 이거 세차 좀 해야겠다. 창문을 찍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러워요. 나도 지금 건희 씨랑도 얘기했어요 오면서. 아 일리 들어가면 집인데 회사 집. 어 아 당연이다. 네. 오 방금 좀 멋있었다. 어떤 걸? 그 살짝 뒤로 빠져서 찍었을 때 그 하늘 파스텔 톤들. 오늘 구름이 없어요. 사진 같다. 네, 저기 되게 잘 나온다. 그 뭐라 해야 되지? 네. 창문이 더러워서 그러니까. 살짝 노이즈 낀 그 옛날 사진지만. 그 필터 끼는 거 같아. 그것처럼 돼가지고 보이는데. 네, 롤 들어가고. 이 건물을 한두 바퀴 돌아서 줄을 다 같이 쓰거든요. 그때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안에 어떤 사람이 참가자인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심사위원 분들인 줄 알았는데 지원자더라고요. 내려서 나와서 줄을 같이 쓰고. 아 같이. 근데 방송에 우라칸을 그러니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등장하는
막 의문의 참가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라칸이 찍혔어요. 그 앞에 제가 서 있는 게 찍혔다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제일 마지막 테이크 찍었지. 오케이, 나 그거 한번 공유해주라. 마지막 테이크 모니터라도 조금 보면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. 아, 리허설 때 뭐 생각한 거랑 좀 달랐어요? 아, 저희가 하다가 동선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. 아. 컷!